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의대 빈센트 명학 지동현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강연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대성에서 메타볼로믹스 대세체학이라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개인적인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 파트로 10분이지만 3분에서 첫 번째, AMD, 매크로 디지너레이션, 메타볼릭 패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볼릭스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드루젠에서 여기 드루젠에 있는 컴포넌트를 보시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리피드가 많이 있고, 각종 프로틴들이 같이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레그레이션 프로틴, 그리고 징크나 아이온 같은 작은 메탈 라인들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메타볼릭스의 부산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왔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메타볼릭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중심이 되고, 에스테롤,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게 있고, 프리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테롤은 매큘레 한 7배 정도 더 많이 침착이 되어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도 브룩스 멤브레인 주로 침착이 돼서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밝혀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 RP 콜레스테롤이 서브 RP의 어큐뮬레이션이 될 것이냐를 살펴봤더니 코로이드 캐플러리에 있는 콜레스테롤 리셉터를 통해서 RP를 들어가고 RP를 지나가서 포토리셉터의 포토리셉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인플럭스라고 부르고 사용이 다 되면 리사이클링 해야 되죠. 다 사용된 리피드 옥시다이즈된 놈이 나와서 콜로이드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브룩스 멤브레인이 두꺼워진다든가 기능을 셀들이 잘 못하는 경우에 서바이비 스페이스에 리피드가 뒤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루젠이 시작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리피드 문제만이 아니고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프로덕트라는 AG 당뇨병에서만 나오는 얘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 실험에서 이 AG 리셉터를 액티베이션했더니 CMV가 발현이 되더라. 이것도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금 더 드루젠이 생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처음에 콜레스테롤 컨테이닝 인트라셀라 리피드 드랍기시 하나 생긴 대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으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이 프레시피데이션 침전이 돼서 커지고 그 주변에 다시 여러 단백질들이 붙고 그러면서 더 커지면서 서알게 뒤파지시 되지 않느냐. 또한 메탈, 트레이스 메탈 등의 그 호메스테이시가 깨질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이 아주 중요한 팩터가 돼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경우에 RP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리포폭신으로 쌓이고 서브 RP 스페이스에서도 있어서 특히 컴플리먼트 시스템을 인터피어 방해해서 이제 메타볼리즘에 방해를 일으켜서 AMD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징크 같은 경우에도 생기는데 징크 데피션시에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익세스 많은 경우에는 사실 RP 톡식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강에서는 뭐 징크와 RD와 연구도 이제 활발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룩스 멤브레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면서 그리고 코로이드는 상대적으로 얇아지면서 이런 메타볼리즘에 문제가 생기면서 RP, AMD도 더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메타볼리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메타볼로믹스라는 대세체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A를 가지고 하는 게 지노믹스. 모든 RNA에 대한 게 트랜스크립톤, 프로틴에 대한 게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프로테인이 엔자임 액션을 하고 나면 결과물들이 생깁니다. 슈거, 네프레타이드, 아밀로이시드, 리피드 같은 것들 이런 걸 메타볼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놈들만을 연구하는 게 그 메타볼로믹스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페노타입이나 펑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풀 메타볼릭 패스웨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뭘 조금 나눠보면 뭐 슈가 쪽으로, 리피드 쪽으로, 아미노애시드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 퓨린이나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눠보면 자세히 보면 뭐 펜토스포스페이트, 베타옥시데이션, 페레시스, 유명한 시트릭, 사이트릭애시드 사이클 같은 것도 유라사이클리도 패스웨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징은 이 지놈에서 프로틴 만들고 메타볼라이즈가 되어있으록 환경의 영향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진이 한 25,000개라면 엔자임 2,500개, 케미칼, 메타볼라이즈는 1,400개 정도로 그 종류가 작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작,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작아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더 설명드리면 지놈이 트랜스크립트, 프로테미, 인터랙톤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쪽에 나올 텐데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 중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메타블로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테미스의 그 결과를 메타블로이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디지지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작은 경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